그러면 꼭 메롱하는 기능도 추가해달라고 해야지. 메롱하는 기능 없으니까 임시로 만들어놔야겠다. 메롱. 너무 커서 켜가 안 갔다고요? 네루미. 또 개개가네. 네루미. 자상화. 자상화? 자화상. 자상화. 자상화. 오늘 악몽 꿨어요. 맞아. 오늘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. 무슨 꿈이더라? 커신이 나오는 꿈이었어. 악몽을 꿨어. 뭐였더라? 아파트 같은 곳이었는데 아파트에서 커신이 막 쫓아오는 꿈이었어. 정확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. 이름표 때려온다고? 나 꿈 일기 적어놓은 거 있는데 읽어줄까요? 어딨지? 옛날에 잠깐 적었었거든. 엄청 많네. 마임. 무서울 수도 있어. 자, 꿈 일기 읽어볼게요. 집을 꾸미기 위해선 나가서 무엇을 사와야 하는데 허락 없이는 못 나가서 참지 못하고 스스로 구하러 나갔다. 거기서 나 따라갈 사람 하고 두 사람 정도 따라왔대요. 그런데 물건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 낙오 되어버렸다.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돌아다니던 나는 작은 마을을 발견하게 되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했다. 그래서 집 문을 두드려보기도 했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나왔대. 근데 거기서 잠에서 깼어. 다음 두 번째 꿈일기. 이건 더 재밌어. 자세히 적어놨다. 이번 꿈속은 배경이 호텔이에요. 호텔이었다. 학교를 개조해서 만든 호텔이었는데 뭐 이제 다 묵고 있었나봐요. 근데 저는 이제 화장실에 있어서 죽음을 면할 수 있었대. 시작이 그랬나봐. 시작이 화장실에 있어서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. 그렇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목격자로서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. 그러니까 호텔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살인자가 막 이제 돌아다니면서 살인을 하고 다녔나봐요. 운이 허술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 방에도 다녀갔나봐. 내 방에도 다녀갔는데 난 화장실에 있어서 살았던 거야. 화장실에 내가 숨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그때 우연한 타이밍에 화장실에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화장실 갔어요. 근데 이제 문을 안 걸어 잠그거나 아니면은 그냥 방에 있던 애들은 죽은 거야 그냥. 근데 이제 생존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. 생존자들이 다 한 방에 모였어. 한 방에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막 이렇게 이제 말한 거지. 그러다가 해산했어요. 해산했는데 그 자리에 이제 살인마도 있을 거 아니야. 생존자가 뭐 여럿 있었는데 이제 다 각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. 첫 번째는 학원이었어. 근데 너무 이거 묘사가 너무 잔인한데? 내가 적응이긴 한데 왜 이렇게 묘사가 잔인하지? 한 명은 학원 교사였나봐. 생존자가 학원이었다. 학원 1층에서 불이 났다. 피아노 줄로 몇 명이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1층에 누워있던 남자 선생님이 엘리베이터에 깔려 죽었대. 근데 그게 연쇄적으로 뭔가 일어났나봐요. 어쨌든 거기에 그래서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나봐.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죽었대. 그리고 나는 이제 거기 장소에 있었나봐. 단서를 찾아 이동을 했대요. 구하러 갔는데 늦은 거야. 이미 당해서 다 이제 살인범한테 그렇게 당해버린 거야. 그리고 어떤 여자 둘이랑 이 둘도 이제 생존자겠죠? 이 생존자 둘이랑 용의자 집으로 찾아갔대요. 53층의 B04호. 왜 53층인데 B04호인지 모르겠네. B는 보통 지하 아닌가? 근데 어떻게 층수가 53층? 어쨌든 용의자 이제 집으로 찾아갔는데 유력한 용의자였던 머리가 산발인 여자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밥을 만들고 있었나봐요. 후라이팬에 가깝게 머리를 숙였다. 근데 내가 급히 이제 말리고 달래줬는데 그 순간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엄청나게 크게 막 빵 한 거야. 그대로 머리를 계속 대고 있었으면은 머리가 탔겠죠? 머리가 파이어가 돼버렸을 거야. 그래서 아 여기 살인마가 이 집에도 뭐 공작을 해놨구나 해가지고 그 머리 산발된 여자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 이제 타려고 했는데 53층이니까 갇힌 거야. 내려가기가 좀 그런 거지.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계단으로 내려갔어. 어떻게 53층을 계단으로 내려갈 수 있는지 몰라. 근데 시적 고용으로
약간 3년 뒤 막 이런 거랑 비슷한 거지. 3년 동안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지만 그냥 한 글자로 이제 3년 뒤라는 말로 이제 3년 뒤를 보여주는. 근데 제가 그 집에다가 휴대폰을 두고 온 거예요. 근데 휴대폰에 이제 나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. 나의 신분, 뭐 내가 어디 사는지 막 이런 게 다 이제 적혀 있잖아. 그러니까 다시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 거지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려고 엘리베이터에 탔어. 엘리베이터에 타니까 거기 여학생들이 있더라고. 도와달라고, 같이 좀 가달라고 막 그랬지. 여학생들이 알았다, 도와주겠다 이러고 이제 다시 53층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죠. 근데 올라가는 중간에 갑자기 어떤 남자가 탄 거야. 근데 문제가 제가 호수를 까먹은 거예요. 다행히 이제 위치를 기억을 하니까 그 집 앞으로 갔어. 근데 분명 우리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열려 있었던 문이 이번엔 닫혀 있는 거야. 나올 때도 문 열고 나왔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이거 분명 범인이 안에 있다, 범인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문을 어떻게 이제 열어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, 그 같이 이제 동행했던 여학생 중 한 명이 문을 따기가 쉽다고 문을 따준 거야. 그래서 문을 따줬는데 문을 여니까 웬 여자가 서 있는 거야. 그래서 아, 저 여자가 범인이구나. 하지만 이제 그걸 이제 당신이 범인이죠 이렇게 말 꺼내지 않고 그냥 내 휴대폰만 주면 아무 말 하지 않겠다. 근데 그 여자가 이제 나한테 휴대폰을 그냥 주더라고. 그래서 받고 이제 나가려고 돌아서니까 아까 엘리베이터 탔던 남자가 서 있는 거야. 남자가 이제 문을 막고 있었던 거지.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보니까 이제 그 여자도 있고. 근데 결말이 진짜 반전. 근데 왠지 갑자기 모르겠는데 여자를 안아주면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날 지나쳐서 가더니 남자랑 아이가 갑자기 나오네. 왜 아이가 나오지? 하여튼 그 아이랑 셋이서 그 제 옆을 지나갔다고 하네요. 이게 끝이야. 꿈이라 계열성이 없어. 사람은 누구냐고 몰라. 어쨌든 기승전 결은 있었어.